네, 성공. 저희 아이는 이렇게 좀 많이 부정적이었거든요. 네, 이렇게 네. 생활할 때 부정적으로 하는데 2학년 들어서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고요. 남에 대한 자부심이라든가 선생님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고맙습니다. 급증되어 있어서 아니, 칭찬을 들으면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. 아유, 참. 20대 때, 30대 때는 칭찬 들어도 뭐 우리 하시려는 말씀이려니 이랬는데 나이 들수록 기분이 좋습니다.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네.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감사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구나. 네. 네, 정말 좋습니다. 성호가 미소 짓는 모습을 종종 요즘 볼 수 있어요. 네. 네, 또 잘라라는 웃기신 아들이 어느 순간에 머리 자르려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요. 얼마나 반가운지. 제가 애들 뭐 머리 자르는 얘기 한 번도 안 하거든요. 직접적으로 하는. 그러니까 저는 대신에 슬슬 자존심 건드려. 에이, 아직 자신감이 없으면 하겠지. 그거라도 어떻게 치워보려고 하는 거겠지. 이건 슬슬 약하신 거. 지금 뭐 애들이 자신감, 학급에 대한 그런 것인데 이런 부분도 작용을 할 것 같아요. 교실에 뭔가 그 학급비를 최대한 아꼈어요. 환경미학 작년하고 거의 재활용 다 하고 또 황지리라고 지리 선생님 이름이 황지리 아세요? 황지리 선생님이 워낙 환경미학 야무지게 잘 해놔가지고 그냥 99% 재활용하고 학급이 커다란 나머지 전부 다 샀어요. 가위, 뭐, 스테이플러, 뭐, A4 용지, 뭐 없어서 쩔쩔매고 그래요. 수송사님들도 없으면 다 학급 비품하고 이런 것들이 애들에게 이렇게 가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런 작은 그 3월에 말씀드렸던 참여 애들이 이 도전이는 지금 저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도전이 카메라입니다. 지금 도전이는 학급 행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담당이거든요. 그래서 야 너 오늘 찍어라 그랬더니 아 선생님 다 준비 다 해놓을 테니까 선생님께서 딱 촬영하셔요. 그렇게 해놓고 이런 것이 어떻게 막 소중하게 막 그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. 일을 얻고.